오늘 우리 시장의 영향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그래도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조금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그래도 좋은 변동성이었죠. 상승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실적이었습니다. GDP 성장률은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쳤지만 호실적들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강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런 좋은 영향력이 국내 시장에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만큼 그 실적들이 좋게 나왔을 때 미국 시장 반등하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들 호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권은 잘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전일 같은 경우 모두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의 매수 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사고 있는 종목은 철저합니다. 철저히 호실적 종목 위주로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고르실 때는 실적이 좀 주목해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실적을 봐야 된다. 이제 종목별로 접근 함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좀 공략을 해 보면 좋을까요? 전략 좀 세워 주시죠. 네, 우선은 코스피 대형주,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대형주 위주로 호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좋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코스피 쪽으로 좀 더 우호적인 실적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 2650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다시 2750을 향해서 좀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호조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최근에 좋은 실적 호조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강주라든지 이 건설주, 지금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뭐 국제 유가도 계속적으로 좋은 이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철강과 건설, 뭐 유가 관련된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쪽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